동부 같은 경우에 오늘 이번 경기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또 상황이 기다려야 되고, LG는 이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8강 토너먼트 오리온과 동시에 C조에서 확정을 짓는 두 팀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예선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월달 뭐 양보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네. 원주 동부입니다. 김기찬, 김창현, 이호영, 권태희, 함정현, 권구 그리고 김도현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원주 동부 이 멤버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경기 승리를 거둬야만, 그리고 더 한 발짝 다른 팀의 경기, 특히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창원 반대로 상원 에이지입니다. 김호영, 심창기, 노혁주, 박준호, 김대현, 김희찬, 허진, 김영주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창원 에이지는 이 경기를 승리를 거둬야만 C조 교통정리가 이제 끝나고 본인과 오리온이 이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원주 동부와 창원 에이지 이제 마지막 조별예선 마지막까지 오다 보니까 각 팀마다 사정이 있어서 절대 질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이겨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네. 되는 거고, 이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까지 있어요. 네. 예, 그 어린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도 지켜봐야 되고, 동부는 올해 유아 전용 농구반이 개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도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다면 저변도 더 넓어지고 이 클럽 농구의 경쟁력도 확실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영상 선수가 2학년 때보다 축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 내후년에는 1학년, 2학년 선수로 동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동부의 A팀은 A조에서 3전 3승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동부 B팀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창원 에이지는 방금 전 경기에 패하면서 탈락이 B조에서 확정이 났고, 이 팀이 승리를 거두고 올라가게 된다면 창원 에이지는 저학년부에서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다. 창원 에이지와 원주 동부 이제 응원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것이 역시나 이 조별 예선 사정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프볼로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권 창원 에이지가 가져갑니다. 우측에서 단독 돌파 좋습니다. 박준호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자유투 투샷. 네, 김창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는데 워낙 지금 박준호 선수가 돌파를 잘하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박준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슛 동작에서 파울. 자유투 투샷입니다. 박준호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 이런 경기일수록 말 그대로 자유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원주 동부 천천히 준비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정현. 예, 함정현 선수는 지금 3학년인데 득점이라든지 패스가 괜찮더라고요. 자, 지금 박스 안에 있던 선수가 순간 다른 데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패스 커팅 함정현. 마지막 눈치를 보고 판정을 기다렸는데요. 이번에 공의 소유권은 창원 에이지.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김호영. 김호영이 다시 안쪽에 투입. 29번에 김기찬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지금 김호영 선수는 5번인데 1번을 붙인 듯한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노혁주 센스 있습니다. 위치 선정 좋았고 깔끔한 마무리.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2대0. 예, 박준호 선수와 노혁주 선수가 백코트를 하면서 서로 예, 우정을 다지고 있네요. 네. 아,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 노혁주의 위치 선정도 좋았고 그대로 득점. 그 사이 원주 동부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수 2대2 동점. 예, 33번 김동현 선수가 2학년 선수인데 득점을 이끌어내네요. 네. 오른쪽에서 김대현 한 박자 조절해봤는데요. 이번에 득점이 성공합니다. 점수 4대2. 득점력이 좋은 양팀의 대결입니다. 함정현 오른쪽에서 이호영 우측 사이드. 아, 지금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금 이호영 선수가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쓰러졌지만 끝까지 그래도 공을 지켜내면서 헤드볼입니다. 공격권은 창원 에이즈. 아, 공격권은 동부 원주 동부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김호영 선수는 분명히 5번에 이제 1번에 덧붙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제 스티커 부분이라는 번호가 네. 예, 세탁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서 다시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밀었죠. 김대현의 푸싱 파울. 이제 이 모든 유니폼을 KBL 측에서 직접 빨래를 선수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빨래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이 간혹 이제 이튿날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나 이 넘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호영 공 잘 간수화합니다. 뒤쪽으로 김도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공격권을 유지하는 원주동부 응원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고 있습니다. KGC는 지금 원주동부가 승리를 거두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고민이 깊었는데요. 그 사이 패스 줄기를 읽어냅니다. 왼쪽 측면에서 창원의 속공 찬스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로 끝내냅니다. 예, 지금 동부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응원의 힘에 의해서 또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네, 많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45도 지정 노혁주 오픈 찬스 본인 페인트 동작 이후에 직접 들어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득점. 점수 6대2. 예, 노혁주 선수는 스마일 슈터 예전에 김훈 네. 선수 있죠? 그런 느낌이네요. 아마 노혁주 선수는 김훈 선수를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혁주의 깔끔한 마무리 점수 6대2. 자, 원주동부와 안양 KGC가 모두 1승 2패. 지금 KGC는 창원에이지가 원주동부에게 잡히길 바라고 본인이 승리를 거둬서 2승 2패 동률로 이제 득실차를 따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동부가 홈인데 KGC의 응원까지 얻고 있으니까 정말 강한 응원을 받는 느낌이네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함창현 선수는 지금 3학년이거든요. 네. 예, 3학년 선수와 2학년 선수가 출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동부 이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승권에 네.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4학년이 아니라 3학년도 3학년 나이부터 선발 출전한다는 건 정말 큰일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 가져오는 창원의 집 김대현.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다툼.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B팀과 A팀이 잘해주고 있고 네. A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승권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밟고 나서 공을 던지면서 이제 터치아웃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공하는 창원에이지. 노혁주 드리블 능력이 좋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블 드리블. 예, 더블 드리블을 지적이 됐는데 그 전에 그 슈팅을 했던 김도현 선수가 2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1m 41입니다. 네. 김도현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도 정말 궁금해지는 관건 중에 하나네요. 다시 뒤쪽으로 아,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창원의지인데요.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땐 저 친구는 축구의 사포 약간 네. 비슷하게 예. 그렇죠. 다리 사이에 끼고 예, 넘어졌다가 잡는데 보시죠. 사포를 하듯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다리로도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뱅글뱅글 돌리면서 공격까지 간수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창원에 드리블 좋습니다. 김호영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그 전에 트래블링. 네, 51번 선수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고요. 김호영이 올라가서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트래블링이기 때문에 공격은 무효입니다. 남은 시간 45초. 추격을 한 채로 전반전에 마칠 필요가 있는 원주동부 지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심판이 지금 휘슬을 울렸는데 전광판에 시계가 가질 않았어요. 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그 시간에 있어서 본부석과 레프리들 간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창원에이지 선수들은 이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있고요. 동부 선수들이 자꾸 눈치를 보고 있네요.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본인들은 조금 쉬어야 되는지. 아직 이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는 이제 앞전에 이제 최영선 선수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상황 판단이 빠른데 지금 이 친구는 3학년 2학년 친구이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실력을 쌓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아직 부족한 부분을 지도자들이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슈커 패스 사이 조금 먼 거리에서 그대로 공격권이 넘어가고 맙니다. 남은 시간 32초. 김대현, 창원 에이지,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예, 지금도 스텝을 좀 어설프게,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잡아서 들어갔었는데 오른발 왼발 잡으면서 축이 끌리면서 네. 워킹이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김창현, 이제 샷클락은 꺼져 있고 여기서 원샷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탑 지역에서 김창현, 아 지금은 읽어냈습니다. 노혁주 속공 찬스,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패. 그래도 자유투 두 개는 얻어냅니다. 예, 3번 선수, 예, 김창현 선수죠. 동부의 김창현 네. 선수 본인도 파울을 했는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노혁주가 빠른 속공을 보여줬고 올라갔습니다만 슛 동작에서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 남은 시간 15.4초. 점수는 4점 차와 6점 차는 조금 기분이 분명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반전은 6점이냐 4점이냐 맞추는 따라서 네. 후반에 이제 경기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노혁주가 중요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혁주 지금 좋은 돌파를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유투 첫 번째 깔끔합니다. 성공. 7대2. 두 번째 자유투 노혁주, 자유투 제2구도 깔끔합니다. 점수는 8대2. 군더더기 없는 자유투. 점수 6점차. 남은 시간 10초. 한 번에 공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정현, 이 강한 압박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정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아쉽습니다. 전반전 종료. 점수는 8대2. 창원 에이지가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예, 김규찬 선수가 함정현 선수를 예, 격려해주면서, 하지만 그 함정현 선수가 지금 3학년의 친구에도 불구하고 슛을 던졌다는데 네. 내년 시즌이라든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정말 내년에는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네, 아직 점수차가 6점이고 또 시간에 7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부 입장에서는 승리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주실내 체육관입니다. 박순재의 패스 스토리. 내가 시험을 쳐보니까 몰라서 틀린 것보다 실수해서 틀렸는 게 많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뒤로 갈수록 많이 지치니까 끝까지 체력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엔 한 문제 차이거든. 맞아요. 공부는 체력전! 힘이 되는 아이템, 정관장 아이패스. 고르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우리 아이 홍삼, 엄마들이 공부하고 선택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선택, 정관장 홍의장군. 몬스터들이다! 안 되겠어! 홍의 파워가 필요해! 홍의장군, 홍의 공주! 전식 완료! 2016 홍의장군의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저학년부 C조의 경기, 원주동부와 창원에이지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공격권은 창원에이지. 골밑슛 올라갔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우측에서 노혁주, 좀 거리가 있는데요, 사인이 조금 맞지 않은 채 그대로 터치아웃. 공격권은 동부. 천천히 공격을 준비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씩 좁히기 시작한다면 동부가 8강 토너먼트 충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이제 동부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아, 김기찬 조금 급했는데요, 길었습니다. 역습 찬스 창원 에이지. 길게 봤습니다. 김호영. 지금은 김호영 선수가 본인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이 급하다는 게 느껴졌네요. 예, 그래서 트래블링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오히려 오픈 찬스가 나왔을 때 선수들이 더 트래블링이나 이런 실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저항형 경기입니다. 예, 노혁조 선수가 롱패스를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스텝이 끌리면서 예, 그렇죠. 트래블링이 됐습니다. 김기찬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바스켓 카운트가 형성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기찬. 아우 좋은 레이업인데요. 여기서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추가 자유투 하나까지. 예, 스텝을 이용해서 LG 선수들을 따돌리면서 깔끔하게 네. 바스켓 카운트. 제 지금 추가 플러스, 자유투. 예, 원샷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깔끔합니다. 점수 3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8대 5. 예, 아직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양팀 선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노혁주 직접 올라가는데요. 노혁주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혁주 펄펄 납니다. 점수는 10대 5. LG 선수들은 항상 백코트를 해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4에서 45도 김기찬. 김기찬 직접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터치아웃. 다시 한번 노혁주의 모습입니다. 아 빈틈을 잘 돌파하고 마무리까지 짓네요. 공격권은 원주동두. 외곽 비었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방향이 부정확합니다. 공격권을 유지하는 원주동부. 권태희. 김기찬. 한번 전진 이후에 슈팅. 하지만 방향이 아쉽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골밑 슛. 이번에도 약합니다. 공격권을 가져오는 노혁주. 바운드 패스 날카롭습니다. 한번 페이크 동작이 오 머리 위를 넘기는 패스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예, LG 5번 선수 저항형 경기에서는 리버스 슛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 심창기 멋진 득점 만들어냅니다. 예,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김호영의 패스도 좋았고 이 자세만 봤을 때는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연습을 많이 해온 듯한 느낌입니다. 감각적인 득점 장원의 점수 12대 5로 만드는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공격권도 창원의지 노혁주. 아 이번에는 읽어냈습니다. 원주동부 인터셉트. 네 함정현은 역습이거든요. 올라가야죠. 올라갔고 하지만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성공. 높은 공 성공시킵니다. 점수 12대 7. 예, 14번의 이호영 선수 함정현 선수가 레이업을 실패하면서 세컨 리바운드 해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호영도 올라갔습니다. 득점 레이업 성공률이 좋습니다. 17대 4. 예, LG는 14대 7. 예, LG에는 김호영이냐 동부는 이호영입니다. 네. 이호영, 김호영, 이 호영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탑에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는 원주동부 압박 강하게 들어옵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전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심창기 스틸 성공. 심창기 직접 올라갔고 들어갑니다. 16대 7. 레이업 성공률이 매우 좋은 창원 에이즈예요. 예. 저학년부에서는 거의 고득점이 안 나오고 보통 네. 10점대에서 뭐 10점 초반이거든요. 네. 20점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고 골 결정력이 높은 팀입니다. 그렇죠. 함정현 다시 리턴 패스. 골 직접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파울을 얻어냈는데 그칩니다. 점수는 여전히 16대 7. 추가 자유투 2개. 예, 김호영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 함정현 선수가 3학년인데도 팀을 잘 이끌어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 2분 15초. 예, 또 동부 즉 A팀이거든요. 네. 예, A팀 선수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까 먹는 게 바쁜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군요. 먹는 건 다행히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혹시 혁주가 혁주 보고 한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이혁주 선수 먹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창원의지. 하지만 공을 잡은 채로 라인을 밟았습니다. 터치아웃. 공격권을 유지하는 원주동부 조금 행운이 따라줍니다. 김기찬. 하지만 이 패스 읽어냈습니다. 지금의 이 위치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KBL 같은. 예,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오심 같은 경우에 이런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네. 예, 다시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역습 상황 살려봅니다. 노혁주, 노혁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성공. 어김없이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노혁수. 네, 노혁주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지만 볼 컨트롤이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엄청 빠르게 가면서 자기가 스피드를 죽이면서 레이업슛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아, 노혁주가 창원의 이제 지금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태희 우측에서 아주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창현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샤클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권태희 마음이 급합니다. 그대로 스틸. 박준호 본인의 단독 돌파 3명을 뚫고 성공시킵니다. 점수 20-7. 저학년부에서 보기 드문 20득점까지 성공시키고 있는 창원 에이지. 남은 시간 이제 1분이 되지 않습니다. 탑에서 김기찬 단독 돌파 올라갔습니다. 성공시킵니다. 20-9. 네. 김기찬 선수가 돌파를 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부의 이제 다른 저학년부 친구들도 끝까지 응원해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갑니다. 심창기의 득점 22-9. 자, 오늘 경기, 이번 경기는 승패를 떠나서 양 팀의 이 레이업 성공률이 기타 다른 경기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였던 신영 선수가 키가 상당히 작거든요. 네. 근데 볼 핸들링이라든지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경기를 지금 뛰고 있는데 5학년 친구인데 이 함정현 선수라든지 김도현 선수가 내년 시즌 그 5학년 네. 신영선 선수한테 조금 더 많이 배운다면은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렇죠. 패스 센스는 좋았습니다. 턴 동작 하지만 에이건 했습니다. 여기서 헤드볼. 지금 김도현 선수가 2학년 친구예요.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라든지 형들이 가르쳐는 것도 네.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죠. 또 중등부, 고등, 고학년부, 저학년부까지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 선후배 간의 관계도 좋은데요. 좋습니다. 김도현 올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높았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4초. 올라갑니다. 버저비터에 노려보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경기 종료. 창원 에이지가 동부를 상대로 22-9로 승리를 거둡니다. 예, LG 지금 뭐 노혁주 선수의 단연 돋보이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네. 골 결정력이 높은 LG가 승리를 거뒀는데 내년 시즌 동부 예, 어린 선수들 김도현, 함정현 선수를 기대 한번 해보면서 내년 시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창원 LG는 오리온, 고양 오리온과 함께 저학년 시조에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경기 전주 KCC와 서울 SK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원주입니다. 시조에서 확정을 짓는 두 팀이 되게 됩니다. 고양 권태희, 함 정현, 권구 그리고 김도현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김희찬, 허진, 김영주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프볼로 경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권 창원 에이지가 가져갑니다. 반전이 종료됩니다. 예, 김규찬 선수가 함정현 선수를 예, 경 여기는 원주실내 체육관입니다. 이번 경기는 KCC와 서울 SK의 경기.